CMOS 인버터의 트랜지언트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라는 게 지금 자 여기 캐패시턴스 부하가 있으면은 지금 저 입력 전압이 0에서 VDD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왔을 때 출력 전압은 VDD 있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VDD로 돌아오는데 이 CL 캐패시터의 충방전 시간 때문에 조금 느려지죠. 그래서 그 느려지는 시간을 입력 0.5% 하고 출력 0.5% 가려 출력 50% 입력 50% 점의 그 시간을 따라 가지고 출력이 하이에서 로우로 갈 때 지연 시간 TP 하이로 하고 하이로 하이에서 로우로 간단 말이죠. 출력이 그 다음에 출력이 로우 여기도 50%죠. 50% 50% 지연 시간이 출력이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지연 시간 그걸 이제 계산하고 나중에 전체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은 TP 하이로 하고 TP 로우 하이의 평균이다. 그래서 TP 하이로 TP 로우 하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자, 우선 TP 하이로를 봅시다. 그래서 VI는 로우 하이로 변해야겠죠. VI가 이렇게 갑자기 탁 변했다. 0에서 VDD로 이렇게 변했을 때 VO는 하이에 있다가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0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VDD에서 0으로 갔으므로 0.5 VDD가 되는 점 0.5 VDD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P 하이로다. 이 시간이 이 지연 시간이 TP 하이로우가 되죠. 그러면 이 시각 이후는 VI가 VDD로 가 있기 때문에 NMOS는 ON돼 있고 NMOS VGS가 VDD, PMOS VGS는 0V겠죠. PMOS는 OFF돼 있다. NMOS는 ON돼 있다. 그래서 이 시간 구간 동안에 이 NMOS 입장에서는 자기의 게이트 소스는 VDD로 고정이 되어 있고 드레인 소스는 VO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이제 NMOS인데 얘는 드레인 소스가 VO, 게이트 소스는 그냥 VDD 이렇게 돼서 콘스턴트 VGS니까 이 전류가 흐르겠죠. 드레인 전류가 쭉 흘러가면서 여기에 충전된 차지 원래 이 차지가 CLVDD란 차지가 초기에 있었겠죠. 전류가 쭉 흐르면서 차지를 빼내니까 VO 전압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가 ID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세츄레이션 전류가 흐르겠죠. 세츄레이션 전류. 그러다가 VO가 감소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전류도 감소한다. 결국은 0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VO가 감소하겠죠. VO가 이렇게 슥 감소할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0까지 가버린다. 0으로 감소한다. VDDS. 드레인 소스 전압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DS하고 ID 커브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됐으니까 VDS가 원래 VO에 있다가 VO가 감소를 했어요. 차지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ID도 감소하겠죠. 그죠? 트라이오드에 들어와 버리면 그 트라이오드에 들어오는 이 전압이 VDD 빼기 VTH가 되면은 트라이오드에 들어오겠죠. VDD에 출발했어.
그러면 전류가 좀 감소한다. 자,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VD가 감소 안 하고 Saturation Current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즉, ID가 Constant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 가정을 해봐요. ID가 이런 일정한 전류 값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VDD는 쭉 리니어하게 이렇게 톡 떨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얘가 언제 2분의 1 VDD에 도달을 했을까? 시간 계산이 쉽죠. 그 요게 이제 우리가 TP 하이로우가 될 거예요. 그 TP 하이로우 시간 동안에 얘가 뺀 차지가 이만한 차지를 뺐겠죠. 인테그레이션 IDT. 그러니까 자기가 빼낸 차지가 ID 곱하기 TP 하이로우 얼마를 뺐을까? 2분의 1 VDD니까 2분의 2 VDD 곱하기 CL이라는 차지를 뺐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쉽게 계산이 되죠. 자, TP 하이로우는 그 경우에는 콘스턴트죠. 콘스턴트 하면은 TP 하이로우는 자 2분의 1 CL VDD ID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mu ncox WLN VDD 빼기 VTHN이죠.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그때 TP 하이로우는 CL 나중에 RN 우리가 하는 RN이 있어요. 1 빼기 1 빼기인가? VDD VDD CL VDD였죠. 그죠? VDD 빼기 잠깐만요. VDD 그건 빼져 버렸구나. VDD가 있고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였어요. 1 빼기 이렇게 돼요. 그럼 CN, RN보다 조금 커졌겠죠? 약간 크다, 그제? VTHN 때문에. 조금 커지나, 조금. 한 1.1 혹은 1.2. 그러니까 1.2 대충 CL, RN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있죠. TP 하이로, 콘스턴트 커버. 근데 리얼 앰모스는 아까 전류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ID, VO가 감소하면서 VO가 VDS인데 얘가 VDD인데 VDD 빼기 VTHN까지는 전류가 일정하다가 그 다음 여기는 VO가 요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죠. 그래서 TP 하이로우가 이 값보다 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계산하면 TP 하이로우는 대체로 이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엠오스 저항이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저항이죠. 그러니까 엠오스 저항은 뭐냐면은 트라이오드 영역의 그 저항식하고 같다. 얘죠, 얘. 얘분의 1. 얘가 엠오스 저항이다, 그치?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전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 딜레이도 약간 늘어난다, 그죠? 한 1.5 정도 곱해진 값으로 나온다.